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45회차 차량 손해사정사 합격자 이창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차량 손해사정사로서 현직의 실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이는 29살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이제 자동차학과 를 이제 전공한 학도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비공이나 몸을 써서 하는 직업보다도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는 업무를 하고 싶어가지고 차량 손해사정사에 자연스럽게 좀 입문을 하게 된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뭐 인스팁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할 정도로 보험 전문적인 학원으로서 가장 유명하고 뭐 인지도도 높고 해가지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김광준 교수님이랑 박재열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굉장히 재밌게 잘하시고 말씀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사실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은 좀 무거운 느낌이 있고 듣기 싫은 면이 있긴 한데, 예, 김광준 교수님 강의는 뭐 찾아서 듣고 싶을 정도로 좀 말씀도 잘하시고 재밌게 하셔가지고 많이 뭐 이해하기도 쉽고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일단 강의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뭐 웃음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뭐 하는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을 때가 많아요. 뭐 그리면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이해가 좀 빠르게 되는 편이고, 결과적으로 두분다 모두 좀 수업을 들었을 때좀 빠르게 이해를 할수 있는 아주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1차도 처음에 제가 접근했을 때는 좀 생소한 부분이 좀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읽고, 그다음에 많이 기출문제도 여러 번 찾아서 이제 풀어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최소한 저는 학습을 할때세번 정도는 읽어야, 정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2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쓰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구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보력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자료 같은 거 많이 수집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쓰는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뭐 쓰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 시험 보기 한달 전, 두달 정도 전까지는 정말 그 답안지 인스티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답안지를 가지고 한이두달 동안은 뭐펜한 10자루 정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제 손목이 아플 정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1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2차 공부 과목을 준비하다가 이제 한 3월 달에만 1차 과목 준비를 했고, 1차 시험을 합격한 이후로는 이제 계속 2차 시험 준비를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쉽게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 반부터 이렇게 달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에 지치고 효율이 안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팁은 일단 뭐 강의, 인터넷 강의 들으면 뭐 교수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시험 장소 갈때 바리바리 짐을 싸 들고 갈 필요는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체력적으로도 뭐 이동 거리가 멀다고 하면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험장에 도착하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뭐 서브 노트라든가 정리해둔 부분만 간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세밀하게 보는 게좀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6회 손해사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공부를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얕은 지식이라도 조금 많은 범위의 부분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뭐 회사 동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생이라면 이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이제 학우분들이나 이제 아예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 이제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이제 손금사 카페 이런 데를 찾아서 사람을 꼭 굳이 뭐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 사람들과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은 물론 굉장히 어렵고 양도 방대한 시험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6회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미약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서 좀더 희망을 갖고 버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